세 번째 케이스는 피부 두께는 얇은 편이고 유방 폭도 지금 안쪽으로 좀 덜 박리가 된 상태고 피부 늘어짐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비대칭이 아주 심하고 하수는 없는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한쪽은 지금 부형 구축이 되게 심하게 와 있어서 부형 구축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비대칭 해결하고 밑선까지 거리도 이제 좀 충분히 맞춰서 아주 좋게 개선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신혜성외과 대표 원장 정경인이었습니다.